go about riding a bicycle? The true things rarely get into circulation. Usually the false things. If you never get any of those things you want to ask, come to you. All those things come from the truth, you know? Because otherwise it's hard to know where to start.말은 몰라. 그녀는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은 지금도 끊이질 않죠. 마릴린 몰로의 죽음. 이것이 과연 약물 과용으로 일어난 일일까요? 아니면 자살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살해당한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그녀의 죽음에는 갖가지 음모론이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돈만 밝히는 할리우드의 구조적인 문제, 그에 따른 약물 과다 복용 문제, 메카시즘, 쿠바 혁명, 핵개발, 섹스와 정치, 그리고 케네디 형제. 이렇듯 범상치 않은 물음표가 지금까지도 따라다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의문투성의 죽음인 것이죠. 마릴린 몬로는 겨우 36세 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아름다웠고 또 너무나도 순수했던 영혼을 가진 그녀가 왜 이리도 일찍 죽어야만 했을까요? 그녀의 허망한 죽음. 마릴린 몬로 미스터리는 그녀의 죽음이 FBI에 은폐됐을 것이라는 의혹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주치, 더 나아가 암살 사주를 받은 CIA까지. 자, 지금부터 이런 의문점과 더불어 마릴린 몬로의 생애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노마진 몬텐슨, 마릴린 몬로의 본명입니다. 노마진, 아니 마릴린 몰로. 그녀는 1926년 할리우드에서 편집기사로 일하던 어머니 글래디스 폴 베이커와 찰스 키포트라는 어머니의 직장 상사와의 짧은 불륜으로 태어났습니다. 다시 말해 법률적으로 부부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즉 사생아였던 것이죠. 하지만 마릴린 몰로의 생애는 이렇듯 불우했던 어린 시절의 환경에서도 결코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부단한 노력으로 눈부신 명성을 자랑하는 20세기 최고의 배우, 최고의 섹스 심벌, 아니 아직까지도 바르지 않는 최고의 문화 아이콘이 됐죠. 그녀가 카메라 앞에 서면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마릴린 몬로는 아직까지도 깨지지 않는 역사상 가장 많은 사진이 찍힌 여배우라는 타이틀도 가지고 있죠. 이렇듯 모든 평론가들을 사로잡고 대중을 끌어당기는 신비한 매력이 그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이런 현상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관통했습니다. 그야말로 마릴린 몬로 현상이었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단지 그녀의 미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마릴린 몬로는 미모 이전에 배우로서도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특히 배역에 완전히 몰입하는 극사실주의 연기법인 메소드 연기에는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그녀의 피난 노력이 있었지만 말이죠. 결국 그녀는 인류 영화사에 빛나는 거물 중에 거물이 됐습니다. 전세계 영화계, 아니 연예계를 평정한 여왕이 된 것이죠. 이렇듯 마릴린 몬로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여성이 됐고 그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별, 마릴린 몬로는 그야말로 진정한 스타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왜, 어떤 이유로 또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를 말하기 전 우리는 1946년에 미국의 할리우드로 잠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46년의 할리우드는 찬란하고 화려하며 매력적인 그야말로 멋진 신학 속 왕과도 같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승전으로 돈방 속에 앉은 미국은 영화, TV와 같은 미디어의 천국으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마릴린 몬로도 이 열풍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당시 할리우드의 연예계를 들여다보면 한 가지 확실한 풍조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변한 것은 별로 없지만 당시에는 여성을 단지 성적 대상으로만 치부하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심한 성에 대한 왜곡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약물과 술, 갖가지 향락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마당에 당시 미국에는 남성 우월주의가 판을 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 여성은 그저 그런 남성들의 착취의 대상일 뿐이었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당시 여배우를 선발하는 캐스팅 감독, 제작사 대표들을 위한 비밀 임명 기록부가 존재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캐스팅 감독들은 이 업계에 진출하려는 여배우 지망생 중 잠자리 가능한 지망생들을 자신의 명부에 적어놨던 것입니다.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또는 업계 관계자 혹은 정치인들과의 거래를 위해서 말이죠. 이는 마릴린 몬로에게도 예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마릴린 몬로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영민했고 그저 그런 만만한 푸네이가 아니었던 것이죠. 마릴린 몬로는 얼마 안 가 자신이 입신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그녀는 일단 당시 헐리우드의 거물들이 드날든 명소에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이를 악물고 기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자신의 길을 한껏 발산했습니다. 어차피 당시 여인으로서 극복하지 못할 남성 우월주의 시스템이라면 차라리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진지하게 봐주길 원했던 그녀의 진심이 통했던 것일까요? 그러던 1948년 결국 그녀는 대우를 낳습니다. 그 대우가 바로 조니 하이드라는 당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탤런트 에이전트였죠. 조니 하이드는 문자 그대로 마릴린 몬로에게 푹 빠져버렸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전처와 거액의 합의금을 주고 이혼까지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당시 그는 53세였습니다. 마릴린 몬로보다 무려 30살이나 많았던 것이죠. 거기에다 심장병으로 얼마 살지 못한다는 시한부 판정까지 받은 상태였죠. 어쨌든 이때부터 마릴린 몬로의 전성기가 시작됩니다. 헐리우드의 유력 인사들과 연출을 받은 조니 하이드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말이죠. 물론 이에는 그의 재력도 크게 한몫했습니다. 그의 재력과 한몫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마릴린 몬로의 모습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얼굴 성형, 마릴린 몬로만의 독특한 메이크업, 발음 교정, 춤과 노래 수업, 메소드 연기법까지. 이렇게 조니 하이드는 죽기 전 마릴린 몬로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고 또 마릴린 몬로라는 걸출한 스타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마릴린 몬로는 스타의 반열에 올라서게 됐죠. 그럼에도 마릴린 몬로는 매우 독립적이었습니다. 조니 하이드가 죽은 후 그가 그녀에게 남긴 어마어마한 유산을 단 한 푼도 받지 않았으니까요. 그녀는 이런 것에 만족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신 더 큰 열정을 가지고 진지하게 일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마릴린 몬로만의 독특한 필모그래피를 쏟아내기 시작했고 스타의 자리 또한 확고하게 다지게 됩니다. 그리고 서러스의 삶도 한껏 즐기기 시작했죠. 남성 연예인들과 수많은 연문을 뿌려대면서 말입니다. 찰리 채플린 아들 찰스 채플린 주니어, 말론 브란도, 프랭크 스나트라 등이 당시 그녀의 연인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거지것이 없었죠. 그런데 밝게 빛나는 달의 이면은 항상 어둡듯이 성공과도를 달리던 그녀에게도 곧 시련이 닥쳐옵니다. 어느 시점부터 생동감을 잃어버린 모습을 자주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사실 마릴린 몬로는 상당히 여리고 수줍음 많은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와 대중의 관심은 그녀를 공황장애와 우울장애에 빠져들게 하기에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지 그것 때문이었을까요? 문제는 돈독이 오른 그녀 스태프들의 욕심이 여기에 크게 한몫했다는 것입니다. 마릴린 몬로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게 약물을 남용시키기 시작한 것이죠. 지쳐있는 그녀의 영혼에 안정적인 휴식을 취하게 하기는커녕 돈벌이를 위해 수면제, 각성제, 알코올 등을 남용 과용시킨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말이죠. 이것은 제작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황금의 제국, 헐리우드 시스템이 이렇듯 그녀의 영혼을 병들게 했던 것이죠. 결국 그녀의 성실함과 진지함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촬영장에 지각하는 것은 흔한 일이 되어버렸고 아무런 통보도 없이 스케줄을 펑크내는 것은 다반사였죠. 심지어 대본을 외우지 못해 한 컷을 촬영하는데 무려 50회 이상을 연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대인 기피증까지 생기고 말았죠. 문자 그대로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이때 그녀 앞에 나타난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랠프 그린즈라는 정신과 의사였죠. 마릴린 몬로의 삶과 죽음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 사람. 그 결정적인 역할에 관한 이야기는 이어질 입으로 잠시 미루기로 하고 어쨌든 그는 의사를 넘어 친구로서 아니 연인으로서 정성을 다해 마릴린 몬로를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치료 과정에서 그녀의 우울증 유발 원인을 찾아냈죠. 그는 마릴린 몬로의 병인에 관해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마릴린의 우울증은 단순히 그녀의 내성적인 성격에 기인된 것만이 아니다.
그녀의 우울증 기저에는 그녀가 어린 시절 겪은 정신적 트라우마가 짙게 들여져 있다 라고 말입니다. 사실 그녀는 항상 무언가에 허기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허기짐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렇게도 아름답고 또 이젠 모든 이들이 사랑하는 할리우드 스타까지 된 마당에 대체 무엇이 그녀를 허기지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절망적일 정도로 그녀를 무너지게 했을까요? 여기에 대해 랠프 그린슨은 자신의 진료 노트에 마릴린에게는 편집증 성향이 있다. 이것은 그녀의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유전학적인 병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그녀의 편집증적 반응이 매우 자학적이라는 것이다 라고 전제한 후 여기에 덧붙여 마릴린의 이런 성향은 어린 시절 고아로서 위탁 가정에 거절당한 경험 때문일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그녀의 트라우마에 주목하며 마릴린은 길 잃은 영혼과도 같다 라고도 썼죠. 그의 말대로 마릴린 몰로는 매우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혼외 정서로 태어났기에 아버지는 곁에 없었고 앓고 있던 정신분열증과 편집증으로 어머니는 정신병원에 일찌감치 감금돼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마릴린 몰로는 난데없이 천의 고아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여기에 더해 잦은 파형으로 무려 10군데나 넘는 위탁가정을 전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아원에서 강제로 2년을 보내게 되었고 이후 또 다른 위탁가정에 맡겨지긴 했지만 질 나쁜 후견인인 존 에키스라는 쓰레기와 악몽같은 4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때 그녀는 끔찍한 성적 학대를 당하게 되죠. 겨우 8살의 나이 말입니다. 결국 원래 수준이 많았던 마릴린 몰로는 이런 학대를 당한 후 말을 더듬기 시작했고 발작을 일으키게 됐으며 성격 또한 더욱 소극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어머니의 친구였던 그레이스 고다드의 남편 그리고 또 다른 두 가족의 쓰레기 같은 잡놈들에게 연쇄적으로 성폭행을 당하고 맙니다.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이 그녀에게 어린이 돼서도 절대 잊지 못할 사건, 즉 트라우마의 근본적인 요소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녀는 랄프 그린슨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행복한 삶은 늘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행복은 아예 기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나는 고아가 아니다 라고 항상 외쳤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렇게 랄프 그린슨은 마릴린 몰로에게 어린 시절 뺏긴 여성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정지없이 앞만 보고 달리다가 정작 스타가 돼버리자 그만 현실과 과거 사이의 괴리라는 간극 속으로 빨려들은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고통스러웠던 비현실적인 생활과 스타가 되고 나서의 화려하기만 한 또 다른 비현실적인 생활이 정면으로 충돌해버린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앞서 언급했듯 치명적인 수면제와 각성제가 술과 함께 끊임없이 투여됐고 이것이 그녀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본 것입니다. 자신도 마릴린 몰로에게 각종 약물을 처방, 투여 해제한 말이죠. 그런데 그녀의 내면에는 이런 것과는 또 다른, 아니 이보다도 더 큰 트라우마가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 시절 기억이 없는 아버지에 대한 그림이었죠. 아버지, 따뜻한 품 속에서 단 한 번도 자신을 보듬어주지 않았던 사람, 끔찍했던 성폭행에서 단 한 번도 자신을 지켜주지 못했던 사람에 대한 그리운 말입니다. 마릴린 몰로는 켜켜이 쌓인 본능적인 부정에 대한 그리움과 동경심 그리고 원망을 뼛속 깊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아버지, 정신병원에 감금돼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어머니, 이렇듯 항상 그녀를 짓누르고 있던 부모로부터 버려졌다는 근본적인 두려움과 상실감이 외로움과 허기짐으로 증폭되어 그녀를 더욱 힘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어린 시절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동경심 때문이었을까요? 그녀는 남성에 관해서 홍기 꽉 찬 여인이 남성을 대하는 일반적인 태도가 아닌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채울 충전소로 생각하게 됩니다. 배우자의 조건을 아버지와 같은 커다란 그림자로 규정지어 버렸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치명적인 오류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인 남성성을 보지 못하고 인생의 반려자라는 중요한 덕목을 자신이 범접하지 못할, 자신을 능가해야만 하는 절대우위라는 존재로만 규정해 버린 것이죠. 어린 시절 그녀는 침대 맡에 미국의 거인 에이브라함 링컨의 사진을 아버지의 사지라고 놓고 잠들곤 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그녀에게 링컨이라는 신화적 존재는 아버지의 넓은 가슴처럼 느껴졌을 테니까요. 상황이 이러다 보니 그녀는 자신을 키워준 조니 하이드, 두 번째 남편이었던 조 디마지오, 세 번째 남편이었던 아서 밀러를 아빠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아빠라뇨?
사랑하는 남석의 존재를 기억에도 없는 아버지로 치환시켜버린 것입니다. 이렇듯 그녀의 배우자에 대한 인식은 여타 여인들의 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여기서부터 마릴린 몰로의 비극이 시작됐던 것일까요? 상황이 이러다 보니 그녀의 눈에 들어온 남자들이라는 것이 하나같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구의 야구의 슈퍼스타, 지성이 넘쳐흐르는 천재극작가, 또는 FBI를 쥐락펴락하는 귀족 가문 출신의 법무장관, 한 발 더 나아가 젊고 매력적인 상원의원, 아니 대통령까지. 그야말로 하나같이 자제의 존재를 덮고도 남을 영향력 있는 남성들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단순한 속설을 떠나, 또는 흔하디흔한 여인들의 허영심을 떠나서 말이죠. 결국 마릴린 몬로는 이런 남자들을 거쳐가면서 파메르 구렁텅이로 급속히 빨려들어가게 됩니다.